팀장님, 사실 이제 지수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5만 원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2100선을 이야기를 좀 요즘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점인데, 시장은 조금 더, 그러니까 제한적인 하지만 그래도 스물스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 12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었거든요. 뭐 오늘, 예. 전체적으로 네. 보면 최근 들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기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금 등 네네. 그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쪽은 어차피 뭐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매수하는 예. 거라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뭐 상승 요인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부분들이 좀몇 가지가 좀 있어요. 여전히 오늘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 대비 소폭 하향조정도 있고, 그래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이번 달에 소매 판매가 잘 나오긴 했잖아요. 전월 대비 0.4% 증가를 했는데, 그 안에 세부 항목을 보니까 자동차를 제외해버리니까 전월 대비 똑같고, 보합. 이거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소비가 쪽이셨군요. 증가를 하고 예.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번 달에, 만약에 다음 달에 소매 판매가 뭐 16일 날인가 이제 발표가 있는데, 다음 달에 소매 판매가 만약에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그 유입이 없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가 위축돼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두 가지가 충돌한다고 봐야 돼요. 네. 어저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아시아 시장에서 뭐 높게는 한1% 정도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한0.5% 정도 상승까지 이제 축소됐다가, 유로존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경기 위축, 이슈가 부각되면서 하락출발한 거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전환에 성공했던 요인들은 뭐였냐면, 21일을 비롯해서 연준의 그 온건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그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위축이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 이슈로, 이거를 경기 둔화 이슈로, 침체는 아니니까 지금, 그쵸. 경기 예. 둔화 이슈로 받아들이면서 매물을, 이게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바닥이었었으면 이 아예 이슈는 괜찮다. 당연히 그냥 온건한 통화정책 이슈로 해석이 되면서 반등을 줬을 건데, 그게 아니라 많이 그 저점 대비, 이게 사실은 고점 대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사폭을 나온 거잖아요. 미국은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소비 지표 자체가 둔화되면서 경기 둔화 이슈로 받아들이면서 매물을 내놓고, 이걸 빌미로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인지, 또는 연준의 온건한, 어차피 지금 9월 달 FOMC에서 보면, 물론 이제 7명의 연준위원들의 금리 인하를 점도표를 찍었지만, 네. 대체적으로 내년도까지 금리 동결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소비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그럼 경기, 그 온건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면서 그렇죠. 반등을 그렇죠. 줄지, 네. 이두 가지가 지금 충돌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밑바탕에는 또 하나가 더 있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의 뭐 대두 관세 면제라든지 이강 인민은행 총재의 그 금융개방과 금융개혁, 네. 관련된 그걸 시사하는 발언이라든지, 어차피 금융개방은 중국이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마이너로 새로운 건 들어가 보죠.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 거기다가 또 이제 일정이 나온 거잖아요. 내 네. 다음 주 초에, 구체적으로, 아 예. 다음 주 아마 목금이나 되겠죠. 3, 4일 날될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게 극력적인 내용이 바탕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 경기 침체 이슈하고 온건화 통화정책 이슈가 충돌을 하는,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상승보다는 그냥 제한적인 움직임이 그 유입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시장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내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한편 오늘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내일 새벽이죠. 네.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어요. 아, 그 중국하고 연계 많이 그렇죠. 돼 있잖아요. 이제 예. 거기에서 나이키가 과연 중국향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그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2100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별로 그렇게 큰 움직임 보이기보다는 종목별, 테마별 움직임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흐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